천천히 툭툭 쳐보고 그게 좀 더 잘 되면 속도를 좀 높여. 근데 안 되면 다시 낮춰. 그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. 무조건 100km로 그걸 내가 무조건 맞추겠다. 이렇게 쉽게 말하면 초보자가 주차를 하는데 시속 50km로 주차를 하겠다는 건 똑같은 거죠. 안 되면 주차를 5분 동안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아줌마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든가. 카레이싱 선수들은 가서 브레이크 잡아서 쏙 넣어버리잖아. 그거는 이제 욕심이지. 그러니까 속도를 늘려서 천천히 해보고 좋아지면 속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타격기 바운드 노바운드 그 다음에 남들이 던져주는 거 바운드 노바운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 발모양이 형성이 안 돼 있으면 공이 없는 데서 이 자세 어? 그렇지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. 자 오늘은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연습도 하다 갈까요?